아, 개미들의 지금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. 이 안에서도 오늘 뭐 굉장히 상승 종목들이 살림화됐기 때문에 특징주 어떤 거 캐치해 오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신규수 전문가님. 네, 셀트리온 골라봤습니다. 셀트리온 요즘에 시세가 나고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, 전문가님? 시세가 뭐 네. 크게 막 나지는 않지만은 않지만, 그래도 더 빠지진 않고 있죠. 예. 네. 그 시장 빠지는데 더안 빠지는 게또 어디예요?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그 전에 미리 좀 엄청나게 좀 시장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많이 빠졌었죠. 네, 그리고 요 근래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뭐 쌍바닥 같은 걸좀 만들면서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. 올해는 어쨌든 이익 성장이 좀 정체됩니다. 매출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할 걸로 보는데, 이익이 정체되는 이유는 지난해에 그 코로나 관련된 그 약품 개발하는데 돈 너무 많이 썼어요. 맞아요. 예,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돈 벌지는 못했으니까, 네.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익이 정체가 됐고, 또한 가지는 이제, 지금 램시마하고 램시마 SC가 상당히 잘 팔리거든요. 예, 근데 그쪽이 지금 마진이 굉장히 박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주력 어떤 상품 자체가 마진이 좀 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. 거기에서 지금 이익이 잘안 납니다. 예,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가격에는 많이 반영이 된것 같아요. 38만 8천 원까지 갔던 이 주식이 지금 16만 원 반토막 더 났으니까 가격에는 이제 많이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. 램시마 뭐 부동의 1위입니다. 유럽 쪽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.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분기당 그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40%, 43% 나와요, 지금.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죠. 그래서 성장은 계속되고 있는 회사다, 이렇게 봐야 되겠고, 지금 특히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, 내년도에 지금 휴미라가 특허 만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휴미라 시장이 열립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새롭게 열리는 바이오시밀러는 이익이 좀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익 성장이 내년도부터 재가동이 될 거고, 그렇게 된다면은 셀트리온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또 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,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, 저는 셀트리온이 돌리게 되면은 셀트리온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,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그러면은 비코로나계 이쪽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는 대장주로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비코로나계 바이오 제약주들은 오르지도 못했고, 그간에. 또 코로나계 바이오 제약주들은 다 빠져버렸죠.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는 대장주 역할을 또할 걸로 보고요. 셀트리온이 돌리게 된다면은 바이오 제약 쪽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기술적으로 봐도 뭐 쌍바닥 만들고 있고, 또 이런 저항선 같은 것들을 지금, 머리 위에 쥐고 있어요. 돌파되게 된다면 한 17만 5천 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안착이 되면서 바이오 제약 쪽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전문가님께서 추세를 돌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격대가 17만 5천 원이라는 예, 말씀이신 거죠? 그렇습니다. 그 정도 안착하면 될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좀더 가야 될것 같은데요. 네, 기관의 엿새째 사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, 오늘 살짝 팔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도 함께 주주 모드에 나서고 있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까, 요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, 아직은 여유름이 조금 더 있네요. 네, 조금 더 상방으로 올라가야지만은, 그때는 이제 추세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의견이고요.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잖아요. 정말 제약바이오에 대한 심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에 투자 심리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그 포인트 한번 좀 지켜보시죠.